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황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연등 행사 일정 안내해 주신다고 네네. 말씀 주셨는데 정확한 안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음력 4월 초파일이 이제 곧 다가오죠. 양력으로는 5월 15일이 지금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 겹쳐 있는데요. 이번 연등 행사는 이제 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법당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는 아실 건데 이제 법당이 대법당이 있고 이제 소법당이 있는데 이제 대법당에서 한번 이제 법경 법사님하고 이제 축원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소법당에서도 같이 이제 법당으로 소법당에서도 이제 축원을 하고 이제 법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축원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일정이 같이 이제 점심 식사도 하면서 이제 저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연등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그리고 법당을 이제 못 보셨던 분들은 이제 법당도 구경도 하실 겸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제가 있는 위치가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그런 건물 내에 있어가지고 그날 하필 또 빨간 날이라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날은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법사님의 법경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법당에 아무리 법당에 연등이 많아도 이제 연등은 100개, 이제 사업등은 한 25개 그다음에 이제 소법당에 이 여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인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미리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되게 촉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진짜 일주일 남겨놓고 막 접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연등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등을 해드리고 싶어도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럼 인등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선착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기간이 조금 되더라도 지금부터 서두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법당에서 많은 분들을 계속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법당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또 소법당에 계시는 분들 또 응접실에 계시는 분들 포함하면 너무 북적북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여기서 이제 같이 드실 건데 이제 저한테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음식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4년이 굉장히 좀 여러모로 힘든 해였고 그리고 너무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있었고 그리고 그 총선에 대한 결과도 어떤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되게 뜻깊은 그런 석가탄신일인 것 같아요. 원래는 대법당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에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이제 국당에서 또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번 연도는 그냥 대법당에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든 그 커뮤니티에 올려있는 그 전화번호로 뭐 문자든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등에 대한 가격 그리고 법당의 어떤 주소 그리고 어떠한 일정 시간 날짜는 이제 추후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는 지금부터 전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 대법당이든 뭐 소법당이든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꼭 할머니 곁에 꼭 내 등이 불을 밝히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자리를 들으려면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본인들이 먼저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연등에 대한 행사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영상을 준비했고 그리고 아무튼 추후에 커뮤니티에 올려서 자세한 그런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